루키 루키. 안녕하세요. 루키 루키 오늘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역시 그 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도 아주 많은 분들 오셨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 매주 그 정말 끼 많은 신인들의 개그 배틀을 통해서 그주그주그 우승자가 뽑히는 저희 로키 앤 루키. 지난주에는 그 세 팀 다 너무 실력이 막상막하여서 승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재대결이 이루어집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팀, 아, 성공하는 사람의 일곱 가지 습관 369 팀입니다. 박수 주세요. 자, 성공하는 사람에겐 일곱 가지 습관이 있다. 물론 멋진 군인이 되는 것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제 뒤에는 두 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 누가 봐도 든든한 군인. 서둘러! 움직이면 쏟아! 자, 그리고 여기 누가 봐도 둔한 군인. 자! 아야! 아야! 손들어! 알았어! 손들어! 움직여도 쏜다! 움직여도. 자, 지금 이 두 남자가 멋진 군인 선발대로 왔습니다. 두 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멋있게 부모님께 신고 한번 해보세요. 총! 성! 신고합니다! 병장 유상무는 폭스클럽 출연을 명받습니다. 이에 어머님께 신고합니다. 총! 성! 자, 여기 충성 신고합니다. 병장 장동민은 폭소클럽 나와서 어머니를 신고합니다. 키 160, 얼굴 엉망. 어머니를 보신 분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시다. 충성.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군대에서 어떤 경력을 얻었죠? 부대원들이 뽑은 모범 장병 1위, 사단장님 표창, 7박 8일 휴가, 사격대회 3단왕 이상입니다. 자, 여기는? 부대원이 뽑은 고문관 1위, 사단장 지시 7박 8일 영창, 탈영 3회 이상합니다. 두 분이 휴가 나왔을 때 기억에 남는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까? 전 첫 번째 휴가 땐 동생이 첫 출근을 했고 두 번째 휴가 땐 동생이 승진했습니다. 세 번째 휴가 땐 형님이 장가를 갔고 네 번째 휴가 땐 아버님이 새 집을 장만하셨습니다. 여기는? 전 첫 번째 휴가 땐 동생이 출감했고 두 번째 휴가 땐 다시 수감됐습니다. 세 번째 휴가 땐 형이 실성을 했고 네 번째 휴가 땐 아버지가 새 살림을 차렸습니다. 진짜 다르다. 자, 두 분은 군 생활하던 도중에 여가 시간이 생기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전 여가 시간이 생기면 혼자 특공 무술을 연마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혼자서 무술을 연마합니다. 야! 자! 어! 자!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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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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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분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어떤 군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저 자신을 노래로 표현해보겠습니다. 아, 노래로? 반동은 상하반동! 국가시아! 핫! 두세네 멋있네 멋있네 사나이 사나이 많고 많지만 누가 바로 내가 사나이 멋진 사나이 어떻게 싸움에는 천하무적 사랑 뜨겁게 사랑 뜨겁게 바로 내가 사나이라 멋진 사나이. 정말 멋있는데요? 아, 그럼 이쪽은? 나도 노래로. 아, 노래, 예. 반동은 사방팔방 군가 시작! 하나, 둘, 셋, 넷!
마시간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맛간 사나이 밥 먹는 데는 천하무적 라면 뜨겁게 라면 뜨겁게 바로 내가 사나이다 맛간 사나이 아!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최근 일부 스포츠 게스타와 연예계 스타가 군 입대 문제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진정한 스타가 빛나는 곳 군대가 아닐까요? 저희는 스타가 되더라도 군대 또 가고 싶습니다. 충성.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팀 모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귀여운 홍인규 군의 히트 상품 개그입니다. 소개시켜드리는 히트맨 홍인규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히트 상품 뭐냐? 너무너무 맛있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자 그럼 5위부터 보시죠. 극장에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스크림인데요. 극장 갔는데 앞에 머리 큰 사람 때문에 스크린이 잘 안 보일 때 머리 큰 사람에게 살며시 건네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이상하게 안 보여 좀만 수그려봐. 수그려봐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들쑥날 숙해 좀만 수그려봐. 수그려봐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사과맛 딸기맛 좋아 좋아. 미안해 이요. 5위를 수구려바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 주 4위는요 고스톱 칠 때 정말 많이 먹는 아이스크림이죠. 특히 친구랑 고스톱 치다가 친구에게 피박 멍따 흔들고 광박 씌웠을 때 약 올리면서 주는 아이스크림 너 대져봐. 대져봐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 주 3위는요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아이스크림입니다. 특히 주인집에서 방세 밀렸다고 나가라고 할 때 눈물 흘리면서 먹는 아이스크림 방빼래. 방빼래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 주 2위는요 결혼 못해서 집안에만 처박혀 있는 노처녀를 둔 어머니께서 속상해서 드시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어디 좋은 남자 없나 찾아다닐 때 꼭 먹는 아이스크림 4위 선양. 4위 선양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엔 대망의 1위입니다.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 갈 때 꼭 챙겨가는 아이스크림이죠. 신혼 첫날 밤 뜨거운 밤을 보내기 위해 아내에게 살며시 건네는 아이스크림 첫날 밤 데이트 자기 브라 벗고 브라 벗고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오늘 특별히 브라 벗고를 구입하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호텔 묵으러 갈 때 꼭 타면 정말 멋진 스포츠카 투숙하니 한일을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히트맨 홍인규였고요. 너무 야한 개그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좋은 상품만을 소개시켜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이제 마지막 팀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정말 요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랑받고 있는 분이죠. 와우 신선한데요. 강유미, 안영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든 식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영미! 영미입니다! 저희들의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보면요 항상 나왔던 장면들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식상한 장면들을 몇 가지 엮어봤습니다. 자 먼저
TV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여자가 입덧을 할 때 이런 장면 꼭 나온다. 네.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보실까요? 보시죠. 영미야, 너 좋아하는 순대 사왔어. 아, 맛있겠다. 영미야, 왜 그래? 괜찮니? 이때 여주인공이 항상 내뱉는 핑계가 있죠? 아까 먹은 게 체했나 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항상 병원을 찾아가면 의사가 내뱉는 그 멘트. 임신 3개월입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아니 2개월 다니고 4개월 다니고 왜 맨날 3개월이래? 아니 여자 주인공 맨날 물도 안 먹고 먹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저희들이 한번 새롭게 바꿔보겠습니다. 영미야, 너 좋아하는 순대 사왔어. 맛있겠다. 영미야 왜 그래? 괜찮니? 아까 먹은 게 체했나 봐. 얼른 병원 가봐. 저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됐죠? 아까 먹던 게 체한 겁니다. 와, 정말 신선한데요? 자, 다음 장면입니다. 네. 사랑하던 연인이 말없이 사라졌을 때 항상 친구를 찾아가곤 하는데요. 네. 과연 어떤 장면이 우리를 식상하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지연 씨, 영미 여기 안 왔었나요? 잘... 아니 뭐 연락처라든가 갈 만한 곳은? 없어요.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아, 저... 얘기하지 말랬는데. 자, 여기 약도요. 여기 가면 있을 거예요. 절대 제가 얘기했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오! 정말 식상한데요! 아니 무슨 청개구리도 아니고 얘기하지 말랬는데 왜 얘기해? 글쎄 말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새롭게 바꿔보겠습니다. 지효씨, 영미 혹시 여기 안 왔었나요? 네, 잘... 연락처라든가 갈 만한 곳 약도라도? 아니요, 없었어요. 알았습니다. 아, 저... 얘기하지 말랬는데... 여기 약도요. 아니... 아니 이게... 이 안에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안에만 찾으면 되는 겁니까? 네. 저랑 사귀실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와, 정말 신선한데요? 자, 네. 마지막 장면입니다. 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남녀 주인공이 항상 즐겨하는 술래잡기 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술래잡기 놀이가 뭔지 한번 보시죠. 참고로 주 배경은 에스컬레이터입니다. 민수 씨, 민수 씨, 어디 갔지? 버스 지하철로 내려갔나? 민수 씨, 민수 씨, 민수 씨! 유미! 유미! 어디 간 거야? 설마 버스 출발한 건 아니겠지? 유미! 유미야! 어디 있냐고! 민수 씨! 민수 씨! 어디지? 여기야, 여기! 민수 씨! 민수 씨, 내가 내려갈게요! 아니야, 내가 올라갈게! 가만히 있어요! 정말 아름답군. 아니 주인공들은 다 눈이 뒤통수에 달렸으니까. 아니 옆에서도 몰라. 글쎄 말입니다. 새롭게 바꿔보겠습니다. 민수 씨, 민수 씨 어디 갔지? 지하철로 내려갔나? 다시 한번 민수 씨! 유미야! 민수 씨! 유미야 어디 간 거야? 민수 씨! 유미야! 다리 아파 죽겠어 지금! 다리 안 입혔다고! 유미야! 유미야 어디 간 거니? 아 유미! 민수 씨! 민수 씨! 유미야! 유미야! 나 여기 있어요! 그래! 나 여기 있어! 빨리 올라가요! 여기야 여기!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어요! 나 지금 힘들어한 거 안 보여?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다리 아리배가 멸었다고! 그럼 가던 길 가세요! 다리만 알아봤어는! 와우! 정말 신선하네요! 앞으로 신선한 개그만을 보여드린 영미! 유미가 되었습니다! 와우! 마지막에 정말로 그 이거 하다 보면 되게 알이 많이 배겨요. 괜찮으세요? 되게 힘들어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팀의 개그배틀 끝났는데요. 여기서 그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의 박수로 오늘의 승자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서 박수 쳐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맨 먼저 보여줬던 우리 장동민 군. 원래 모습이군요, 이게. 네. 자, 맨 먼저 했던 369 팀. 자, 박수 주세요. 벌점 5점. 오버액션. 다음 허인규.
우와, 신선하네요. 오늘의 승리팀은 369! 자, 함께 해주신 우리, 나머지 분들에게도 박수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멋진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로켓, 로켓입니다.